방송하지 왜요? 네. 방송하지 뭐 문제 있어요? 지금? 모니터링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. 미치겠다. 아, 예, 그렇습니까? 아, 죄송합니다. 아, 그 습관이 돼가지고 다크 소울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. 계속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꾸 구르게 하다 보니까 그 버릇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냥 빠르게 이제 그 하는 거 타임 어택이라고 하죠. 그거 하다 보니까 막 구르게 익숙해져 있어요. 오, 이게 아닌데. 아, 되는데 왜 찍는 게? 오. 오, 잡았다. 어, 여긴 아닌 것 같다. 오우, 씨.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3000K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뭐지? 기본적으로 모바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지 않아요? 모바일로? 퀵백 결제 안 해도? 퀵뷰 그 뭐지 그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이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. 어, 아, 어린이는 이거 보시면 안 되고 멘붕하실 거니까 어린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안 되고 다음 파트 같이 병행해서 이제 모바일 분들 보시라고 저 하고 있으니까 모바일 분들 퀵뷰 결제 안 되신 분들은 다음 파트로 통해가지고 봐주시면 돼요. 제가 미리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. 왠지 낙사할 것 같더라니까. 얘들 왜 이래? 왜 가만히 있지? 이 돌덩이 여기서 다 죽었는 사람 같은데 보니까. 여기 뭐 보스 나오는 거 없네. 어, 소울 못 먹었어요? 잠시만요. 뭐 아이템 뭐, 오, 이제 방패 떴다. 아이씨, 방패 뜨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? 에이씨, 안 되는구나. 잠시, 장비 스테이터스가 파란색으로 뜨는구나. 어, 이거 빨간색으로 뜨고. 어, 이거 파란색으로 뜨고. 똑같고. 아, 점점 무거워지네. 어이. 아까 소울 먹었죠? 못 먹었나? 어, 으아. 아. 진짜 뭐 내려가는 거 하나도 이거 이래 하나 이거. 장비 정리하던 장소에서 왼쪽에 동굴 있다고요? 장비 정리하던 장소? 오케이, 오케이. 거기에 이제 그 화염검 있다, 이 말이구나. 근데, 그, 다음 파에서 하신 거 보니까, 그거 먹어봐야, 스탯 달려가지고 장비 못한다는데? 스탯 달려가지고? 그럼 뭐, 이걸 어차피 언젠가 와야 하잖아요. 이거 무조건 지금 가야 하는 스토리상 난이도 아니면? 어? 왜 안 찍혔지? 아! 그거 하고 찍어야 하는 거구나. 점점 길이 익숙해진다.
이제 예전에 이제 다크 소울 원하던 컨트롤 나오기 시작하네. 타타타. 어, 왠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왠지 아닌 것 같다. 여기 이건 아닌 것 같다. 여기 불타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. 아, 거기 맞아요? 어, 근데 불타고 있던데. 맞네. 어우씨, 아니, 제 예상을 빗나갔네. 어, 뭐야. 어, 제발, 뜨갈래. 빨리, 미치겠네. 아, 이거 뭐야 이거. 아, 큰일 났다 이거. 소울, 내 소울 어떡하지. 랩업이라도 할걸. 아, 이제 레벨업은 화방년한테서 밖에 안되죠? 그럼 더 큰일 나네. 더 짜증나네. 바로 쓸 수가 없네 소울을. 웨드라이프님 안녕하십니까. 난감한데. 사람 NPC 부르는 거 없나? 어? 뭐야, 원킬 안 나? 뭐야 공격이? 아, 내 소울. 내 소울. 아, 이 난간 안 타도 됩니까? 반대 보면 사다리 있다. 아, 망한 것 같아. 진짜 멘탈 이거 큰일 났는데. 피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피가 너무 많이 줄었는데. 뭐야 얘 날라차게 하고 있어? 왜 안 죽어? 하, 씨, 큰일 났네. 에스트 없는데. 오, 소울 너무 남기겠다. 에이. 이제 또 폭탄 맞고 죽는 거 아닌가? 좀 뭐 좀 이상하다. 이럴 줄 알았네.
아, 디아블로 3. 근데 그러면 디아블로 3 보시는 분은 못 들었거든. 저 아이템 먹었으니까 안 가도 되나? 아씨, 어, 나 죽었나? 아니구나. 아, 이거 무적이네. 상자, 상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때리면 돼요. 여기 뭐 있지? 팔메론. 아, 이게 비용의 검이구나. 느낄 수 있나 이거? 아, 안 된다. 이거 어차피 먹어도 안 되네. 말씀하신 게 맞네. 괜히 여기 왔네. 씨. 죽는 게 더 빠르려나? 아, 그 처음에 피톤 찍는 것보다 스테이터스 찍는 게 나아요. 에이씨. 죽는 게 나으려나? 아, 근데 그 스테이터스가 딸리니까 지금 뭐 들 수가 없어요. 그니까 전화 아이템들이 대부분 초보자분들 쉽게 하시라고. 와, 저 아이템 있는데. 아이씨. 오, 죽었다. 죽었다. 아, 양손으로. 그럼 마법 못 쓰는데. 비룡 검사기인데. 거의 뭐 초반이야. 2시간 동안 해가지고 뭐 앞에 나간 거 별로 없네. 근데 양손 무기를 그, 아, 스와프라고? 양손 들어도 스태프적으로 능력치 하락이래. 야, 이거 저 가지 말아야겠다. 이제 뭐 이따 검 먹었으니까 해보고. 아, 이거 못 지나갔지? 안 되는구나. 이거 못 지나가나? 어, 저게 그 스토리 깨는 부분이 맞구나, 여기가. 맞죠? 아닌가? 올라가는 부분이 있나? 아, 뭐 괜히 잠자는 코털 건드려봤네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이거 그냥 어떻게 해야지? 어디로 가야지? 이거 멘붕할 것 같은데. 얘는 또 뭐야? 왜 자꾸 따라와?
아, 그래요? 진행합시다. 활용거 뭐 이제 비룡거 먹었으니까. 이거 글씨 새길 수 없나? 근데 이걸 하루만에 엔딩 깬 사람이 있어. 과연 있을라나? 이 사람 전사네. 지금 유령이 보이는 게 이제 지금 게임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의 이제 영웅들인데. 어, 얘 뭐야? 어디서 튀어나왔대? 다 자물쇠야 이거. 어, 여기 뭐 있네. 인데. 아, 여기 사다리구나. 아, 이거 왠지 보스의 기운이 느껴지는데. 다 자물쇠. 아까 열쇠 산 거 어디다 쓴 거야? 왠지 이거 보스의 기운이 느껴지는데. 어, 뭐야, 이, 야, 나 진짜, 씨. 아, 이거 킬 수 있다고요? 안 되던데. 고기, 이거? 어떻게 해요? 불. 오! 나 횃불 없는데? 아, 이동형 횃불인가? 그, 이동형 횃불이 생겼구나.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. 아, 아직 횃불 없죠? 인간으로 변신할까? 왠지 멘붕할 것 같은데? 왠지 잠들기 낫겠다. 빨피인데 저 진짜 솔직히 죽었는 줄 알았다. 빨피 나왔었네. 오, 동지야. 여기 뭐가 있단 말이야. 어, 뭐야, 뭐야. 방금 뭐야. 오, 놀래라. 야, 씨. 저 위에 있을 줄 누가 알았나. 야, 저 위에 있었지 생각도 못했네. 이제 소울 다 써가는데 맞다리를 잡아야겠네. 세미로 딸렸네. 막타를 못 찾네.
사람도 여기서 맞고 빨피 됐구나. 아, 이 쇼컷이 생긴다고요? 저거요? 이 벽? 헐, 부서질 것 같진 않은데? 등짝 공격 진짜 구려졌어요. 예, 갑옷 멋진 거 그런데 필요 없어요. 갑옷 멋진 거 입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하고 이런 게. 아, 그렇네. 아, 그래요? 에이씨, 큰일 났네, 이거. 한번 쫄딱 또 죽으면 한두번 죽을 거다, 아니니까. 한두번 죽을 거다, 아니니까. 어, 얘는 NPC네. Hello there. Hello there. Traveling all alone in these treacherous times. 그렇지. Well, I hope you have a very good reason. Oh, hogwash. Who am I to judge? My name is Pate. I journey hither and thither on a sort of treasure hunt, you might call it. Be careful out there. There's talk of unsavory bandits who prey upon travelers like yourself. j 또 중간 보스전 이런 거 NPC 나오겠다 이 말이죠. 좀 도와주지 이거 좀. 그런데. 어, 두 마리 좀 위험한데. 왜 안 맞아? 잘했어. 녹색이 이제 스태미나 시스템이다 보니까요. 제 움직임을 횟수로 정할 수 있어요. 그냥 녹색 게이지 보면서 움직여야 해요.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. 하나. 일반 몹들도 패턴이 있거든요. 세 번 찍기 하죠. 그때 이제 갈 때. 또 좀 빼지고. 하나. 둘, 그 다음에 또 세 개. 어? 굿? 어, 왠지 무섭다. 찍는 모션이 딱 때리는 게 제일 좋아. 이렇게 찍는 거. 물약도 먹어줄 거. 아, 맞다. 이거 오브젝트 그냥 칼로 부술 필요 없이 구르면 다 부서지잖아. 생각도 못 했네. 왠지 뭐 있을 것 같은데. 온라인 지금 발동됐죠? 야, 템 먹다가 죽을 뻔했네. 아, 이거 큰일 났네, 이거. 잡을 수 있으려나? 일단 유인하고. 안녕, 얘들아. 난 가겠어. 내 갈 길 가겠어. 또 있을 줄 알았던 누구도. 스태미나 채운 다음에. 어어, 이거 뛰는 건가? 어아, 아니야, 뛸 필요도 없네. 어? 일단 우석 좀 먹어놓고. 어? 왔던 길이잖아. 어, 뭐 일단 뭐 왔던 길이긴 하지만 또 아이템 찾았네. 먹지도 못했다. 녹색 꽃은 뭐야? 근데 왜 문이 닫혀있지? 쟤는 또 뭐야? 얘 뭐야? 왜 이래? 여기서? 오, 씨, 겁나. 오, 방패! 방패야? 우와, 창이네, 얜 또. 에이, 패스. 소울도 없어가지고. 쟤 뭐 좀 크고 강해 보인다. 아, 나 진짜 미치겠다. 우와, 이 뭐 갑옷 왜 이래.
재끼고. 오, 센 놈이다. 전구 재끼고.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길 탐색한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아요. 이렇게. 이렇게. 길 탐색해놓고 이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미리미리 짜놓고 그냥 씩씩 달리게 하는 게 좋아요. 잡는 것보다는. 스태미나는 위에 있는 녹색 게이지는 항상 항상 이제 봐주시고요. 근데 쟤는 잡아야 할 것 같다. 템만 먹고 태워. 오, 그러지 마, 그러지 마. 오우씨. 너무 뭐 몸머리 너무 했네. 그래도 할버드는 먹었네. 손 땀난다. 근데 그 한 번 정도는 그 저렇게 그냥 휙휙 지나가가지고요 하시는 게 좋아요. 한 번 정도는. 한 번 정도는 저렇게 가가지고요 그 길을 어떻게 갈지 외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잡으면서 가는 게 좋아요. 얜 또 어디서 튀나왔대? 아, 나. 피어터 퍽이네, 이거. 어어. 아, 근데 피통 넘쳤다. 이거 공략 봐도 안 돼요. 공략 봐도 동영상 공략 이런 거 보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. 다크 소울 1은 그래도 법사가 좀 화법이 너무 세가지고 그걸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지. 아, 맞다. 일로 가면 안 되지. 달렸다. 아, 예, 추천 감사드리겠습니다. 두는 박이니. 아, 인간 변신하는 거 지금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괜히 지금 했다가 가다 또 죽고 하면 또 피 반피 되면 차라리 보스전에 쓰는 게 낫지. 길 좀 외운 다음에. 하, 힘들다. 근데 확실히 힘들다. 방패가 근데 그 지금 저 하고 있는 캐릭은 이제 법사라 가지고. 직업 종류가 아까 6개인가 7개 있었어요. 근데 뭐 멀티 강했다는데 뭐 인간 제가 알기로는 인간은 변신 안 해도 오는 걸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맞다. 일로 가는 거였지. 아, 저거 뭐